어머머머, 웬일이니? 아니, 그런 수술을 어떻게 부인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해? 그러니까요. 제가 승질이 나서 확 돌아버리더라고요. 아니, 근데 삼도 동생은 왜 아기를 안 가지겠다는 건데? 그 사람이야, 뭐 제가 나이도 있고 워낙 스트레스를 받아 하니까 그냥 제가 걱정이 돼서 그냥 순전히 제 생각해서 그러긴 한데. 혹시 영은이를 못 잊어서 그런 거 아닌가? 영은이가 누군데요? 삼도 동생 첫사랑. 첫사랑이요? 아니, 그이한테 첫사랑이 있었어요? 아, 그럼. 아니, 그 인물이 그척에 설마 없었겠어? 저한테는 제가 첫사랑이라고 했는데요? 말도 안 돼. 옛날에 양복점에도 몇 번 데리고 와서 바깥 사돈이랑 나한테 소개도 시켜줬었어. 그년이 누군데요? 깜짝이야. 그러니까 그년이 누구냐고요? 아니, 예전에 같은 고아원에서 지냈던 동생인데 뭐 예쁘장하게 생기고 참했었지. 웃기도 잘하고. 그년 지금 어디 있는데요? 쌍스럽게 그년이 뭐야? 아, 그러니까 그 여자 지금 어디 있냐고요? 아니, 그걸 나도 모르지. 결혼해서 미국 시애틀 가서 산다는 얘기까지 뭐 얼핏 들은 것 같은데. 어머. 내가 쓸데없이 괜한 말을 했나? 아니, 저기. 저 심각한 관계는 아니고 어렸을 적에 풋사랑 정도였겠지 뭐. 저기, 삼도 동생한텐 내가 이런 말 한 거 비밀이야. 어? 저기, 이 백은 내가 사줄 테니까 삼도 동생한테 내가 지금 한 말 그 못 들은 걸로 해줘. 어? 얼마면 돼? 어? 200. 230만 원이요.